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희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차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와 호텔신라, 아모텍과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또 어떤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우선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아웃바운드 증가 그리고 코로나 정책 완화에 따른 해외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4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호텔신라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역시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현재의 면세사업 실적 개선 모멘텀은 중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되는 것에 따른 실적 성장이 아니라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 그리고 환율 하락으로 출국하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증가함에 따라서 손익이 개선된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2분기까지 중국의 소비시장 회복세가 조금 더디게 나타났지만 이제 완전하게 리오프닝으로 가는 단계에서 중국의 소비시장이 개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호텔신라의 면세사업 실적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면세업종 같은 경우에는 2년 넘게 실적이 저조하면서 소위 말하는 살아남은 업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호텔신라 면세사업부의 국내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내수 시장의 회복 그리고 국내 해외 여행객의 증가에 따른 실적이 온전하게 호텔신라의 실적 성장에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모텍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4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영업이익 흑자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3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578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NLCC의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매출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MLCC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MLCC 사업부 중에서 전기차 관련 전장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사업부가 최근에는 작년까지는 중국 전기차 고객이 주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이외에도 국내 전기차 직납 가능성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